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 112번째 112 범죄신고 112죠. 오늘 금융범죄 때려잡는 날로 저희가 금융범죄를 때려잡는 예. 참 잘 갖다 붙인다. 왜냐면 오늘 금융범죄 때려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같은 개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 주식 같은 거 보면 큰 기관들이 뒤에서 장난을 치고 우리 개미들은 맨날 그거죠. 뒤치다꺼리 아니면 들러리 이러면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일어난다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태부터 실제 사건들까지 오늘 한번 쭉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당하지 말자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쪽 금융 내부 거래 범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평생 연구하신 거의 뭐 경찰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금융법 전략 연구소에 밥은 먹고 다니냐. 김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대표님은 금융법 전략 연구소.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어떤 뭐 잘못된 짓을 할 때 이 처벌하는 법들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자본시장법이나 자본시장법. 증권시장 쪽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나라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 아니세요?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저도 배우고 이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많죠? 뭐 많죠. 많죠. 그래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내가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이상한 사인을 받으면서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일들 너무 전 억울하거든요. 오늘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풀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이라는 게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큰 돈들이 오고 가니까 사람들은 또 탐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좀 법이 그어놓은 선 네. 넘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근데 그런 거를 영화화한 것도 적지 않잖아요. 그럼 많죠. 예. 네. 예를 들면 뭐죠?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렇죠. 그런 거 있었고 네.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라는 그죠? 제목이 월스트리트. 1987년에 나온 네. 월스트리트가 있고 작전도 있었고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예. 작년에. 블랙머니가 또 하나 있었죠. 약간 돈도 있었고요. 네,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니까 그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우리나라도 깨끗해진 거긴 하죠? 예, 아무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증권사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또 옛날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회사 규모들이 이제 워낙 커져서 뭐 펀드 매니저나 직원들이 이제 불법이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를 전혀 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우리나라도 좋아졌다고 볼 수는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고 네. 어디선가는 또 있을 수도 있는 맞아.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증권 범죄가 여러 가지 있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주로 주가 조작이나 주가 조작. 네. 또 내부자 거래 예.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증권 범죄로 범죄나.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장법인이 뭐 허위 표시한다든가 분식한다든가 이제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네. 일단 이제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은 보통 우리가 주가 조작 아니면 그다음에 내부자. 이제 내부자 거래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기에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섞여 있는 경우도 많죠. 예.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국 거래소 근무할 적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적발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거래소는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어떤 그 주가 움직임, 네. 거래량, 차트 이런 걸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차트만 네. 봐도 알아요?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은 네. 차트만 보면 대충 알죠. 근데 냄새 난다. 네,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떤 그림이 냄새 나는 그림입니까? 그런 뭐 이제 말씀드리긴 좀 수상 이런 거 이제 거래가 아니, 굉장히 한 사람 종목이나 네. 어느 날 소수 증권 지점에 거래가 급증하면서 뭐 상한가를 말았는데 점상을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점차적으로 종가 때 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어떤 특정 계좌들이죠, 그죠? 특정 지점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집중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쭉 네. 펼쳐보면 이제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도 조사를 또 2단계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
저희들이 그 특정한 고객들 네. 계좌들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로 받아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 아, 하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금융감독원 또 이제 금융위원회를 이제 보내게 되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 일선에서 일단 네. 거꾸로 떨어지기도 좀, 하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예.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정황을 파척하거나 아니면 뭐 제보를 받았거나 예, 하면 맞습니다. 검증해봐라 예. 그렇죠.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검찰로 이제 제보가 들어가거나 예. 뭐 그런 뭐 금융감독원으로 제보가 들어가거나 그런 사건들은 그건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렇게 많이 사기도 하고 예. 저 친구가 상한가 말고 그 다음 상한가도 이 친구가 말았는데 야, 이 친구 잠깐 와보세요. 그거 왜 작전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 회사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는 똑바로 와 이씨. 뭐 충분히 이제 뭐 사실은 작전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작전했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당연히 없고.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가를 움직이려면 한두 번 거래 갖고는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예,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자기 하나 계좌 갖고 하면 이게 티가 나니까 계좌도 뭐 어떤 때는 뭐 20개에서 100개까지 쫙 예. 갈라가지고 차명으로 그걸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도 적발이 안 되게 또 적발이 되더라도 뭐 이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항변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작전이 아니다. 그냥 사고 싶어서. 회사가 좋아서 샀다. 뭐 이렇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제 항변을 하겠죠. 네. 그렇게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뭐 저희 거래소나 뭐 감독원이나 검찰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계속 가격을 올려간다든가 자기 효과를 가지고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예,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내가 만 원에 만주를 샀는데 갑자기 예. 내일 다시 12,000원에 또 만주를 사고 아니야 내일도 그렇고 그 그렇죠 그다 그 장주 하루에도 효과. 이제 장중에서도 계속 거래가 터지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끌고 올라갔느냐 가격을 그것이 이제 다 시스템 분석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종가 때 종가를 10분 동안 결정하는데 그때 예, 그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그 사람의 계좌 가 지배를 했는지 종가 형성에 네. 이제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지배냐 그것도 이제 내부의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겠죠.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 네. 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자백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가도 볼 수가 있다.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어필을 하고 이제 기소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러면 예.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예. 직접 잡으셨던 것 중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갖고 아주 크게 좀 이슈가 됐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큰 사건들은 대부분 다 한국 거래소에서 예. 적발이 돼서 대표님 잡으셨어요? 제가 있을 때 잡은 것도 많고요. 뭐 그럼 대표님이 잡으신 거죠? 네. 아니 대표님이 그거 엄청 많이 잘 잡아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저기 저 미국의 로스쿨 그것도 명문 어? 유펜 로스쿨 보내드린 분이야. 아 그래요? 유펜이면 진짜 명문인데. 정말 명문이지. 좋은 학교죠. 네. 아유, 우리가 들은 분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게 알만 보내줬겠니? 알만한 뭐 이런 케이스 하나만 좀 소개해. 일단 예. 오래 전부터 일단 가장 큰 작전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이름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제 현대증권, 네. 현대증권의 이제 사장이. 이셨던 분이 네. 바이코리아 때 외치면서 아, 사장님이 본인 회사 주식을 사셨어요? 그때? 아니죠 이제 그걸 이제 바이코리아에서 이제 그 주식을 사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났으니까 네.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유죄 판결 받았고요. 네. 그 이후로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라든가 뭐 이용호 게이트, 론스타 관련한 이제 외환은행 예. 네. 그렇죠. 외환은행이 이제 그 외환 카드 인수를 이제 하는데 네. 합병 비율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외환 카드의 어떤 그 정보를 좀 이제 했던 뭐 그런 것들도 다 주가 조작이거든요. 주가 조작이에요, 그것도. 예, 결국은 이제 부정 거래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 주가 조작의 한 형태죠. 결국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뭐 시세를 끌고 올리거나 하는 것도 이제 명백한 주가 조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행위도 다. 아, 그러니까 범주가 굉장히 넓군요. 주가 조작의 범주가. 크게 둘로. 우린 통상 호가를 변경시켜서 상한가를 만다든지 예. 뭐 그런 것들 협의에.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예. 트레이딩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죠. 또는 이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 나는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은 저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희 법은 일단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지만 부정거래 행위. 예. 법상 용어로 부정거래 행위지만 주가 조작의 큰 범주에 들어갑니다. 역시 그 대표님은 굵직굵직한 걸 하셨군요. 우리가 통상 주가 조작이라 하면 뭐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작은 종목들. 예. 12일 상한가 말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다 얹고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하잖아. 예.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확실히 이제 큰 것들을 이제 건드리셨네. 아무래도 그 여의도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더 역사도 좀 깊고 더 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아마 그렇겠지. 치밀하거나 교묘하거나 혹은 뭐 더 큰 규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은 네. 그 시장 구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의 주문이 직접 시장으로 들어가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예, 전산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이 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래소나 또는 금융당국에서 그 트레이딩을 저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예.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저희가 조금 달라서 예. 호가들이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예. 어떤 증권회사의 어떤 그 트레이더들 중개인들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중개인들이 직접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보다는 내부자 거래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통상 뉴스에 보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나오면 네. 그 플로어라 그러거든요. 예, 그 플로어에 보면 파란색 제복 입고 여기에 뭐 표찰 같은 거 다는 사람들이 네. 그게 중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기 많잖아요. 안 가보면 막 하면 이제 예. 그거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이제 매매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원시적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 모든 증권회사의 그 중개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플로어에. 그렇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죠. 아니, 사람들도 다 이 모바일로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예, 모바일로 해서 자동으로 체결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좀 이제 좀 큰 물량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직접 이제 그렇습니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유형도 달라져요? 주문 받아서 체결하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증권회사 직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잠깐 일하고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어떤 금융 당국에 이게 범죄로 인식이 되면 일단 뭐 직업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큰데. 예, 그래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주문을 받아도 투자자 주문을 받아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정 주문에 대한 거부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중개를 거리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가 되는 호가들이 많이 걸러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주가 조작이 조금 구조상 쉽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그 대신 이제 내부자 거래가 이제 우리보다 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연구하신 혹은 사례를 이렇게 쫙 분류를 해놓으신 여러 그 내부자 거래 혹은 뭐 이 주가 조작 중에 이런 거는 진짜 한번 우리가 들어볼 만하다. 이런 재밌기도 하고 사례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례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좀 뭐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뭐 SAC 캐피탈 스티븐 코언 사건. 아, 그죠. 영화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저 미드. 빌리언스. 예, 빌리언스가 예. 아마 그 사건을 모델로 했던 예. SAC 캐피탈. 네, SAC 캐피탈. 네.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인 이제 스티븐 코언의 이름을 따서 네. 진 SAC가. 맞아요. 맞아요. 스티브 A는 이제 그 사람 미들네임이고요. C가 이제 코언에 따서 SAC가 그 사람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진 SAC가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인데요. 여긴 뭐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사.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였죠. 미국 역사상 아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여기가요? 예. 그렇게 거의 매년 30%씩 났을걸요? 예. 30% 이상씩. 한 20년간을. 실력이 좋네. 실력이 대단하죠. 20년간을 30% 이상을 수익률. 매년? 매년. 금융위기 때 빼놓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빼고. 예. 야, 그럼 전설 막 쓰면 되겠네,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정도면
버핏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30%씩이면? 그리고 이사 보통 헤지펀드는 아시겠지만 네. 아, 운영 수수료로 2%를 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공 보수에 한 20%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헤지펀드는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운영 보수 운영 수수료로 3%. 네. 성공 보수는 50% 가져갑니다. 50%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는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여기를 찾는 것은 매년 30% 이상 나니까 최종 리턴이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와. 그러니까 대단한 트레이더로 볼 수가 이 있죠. 이 회사도 엄청 돈 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언스의 주인공이지. 좋습니다. SAC 캐피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재밌겠다. 그 이제 가장 큰 이제 사건이요. 네. SAC 캐피털은 뭐 워낙 그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뭐 트레이더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트레이딩을 많이 하냐면 하루에 네. 뉴욕 증권 거래소 거래량의 3%. 요 한 헤지펀드가 언제 얘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의 거래량의 1%까지 차지할 정도로 정말 공격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큰 헤지펀드인데요. 사다 팔았다 하는군요. 예, 굉장히 이제 그렇게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 헤지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그 바이오 주식을 거래한 이제 밑에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 네. 그 마토마라고 매튜 마토마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트레이더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성과급을 이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내야죠. 예, 성과를 내야죠. 그럼 자기도 이제 보너스 받고 회사에 기여도 해서 압박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보다 대신 이제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토마가 이 엘란과 와이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신약. 예, 신약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는 뭐 미국도 현재 한 500만 명 예. 정도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분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의학 회사들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엘란과 와이어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SAC 캐피탈이 네. 이제 마토마가 운영하는 펀드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SAC 캐피탈의 최고는 이제 코엔시고 코엔이 이제 그 사람 대표이사고요. 그 밑에 이제 마토마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고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코엔도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바이오 회사에 예, 마토마가 그 정보를 줬겠지. 좋죠. 아, 이거 회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네.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상을 발표를 하는데 예. 시카고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한 9일 전에 네. 임상이 실패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미리 내부 정보를. 네, 내부 정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미 갖고 있는 한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두 개 종목에. 야, 그럼 네. 며칠 안에 털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죠. 7천억을. 예, 두 개 종목에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공개되기 전에 네. 공시가 되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8일 동안 팝니다. 네.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임상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지만 뭐 상업적으로는 예, 상업적으로 월가에서 볼 때는 실패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에서 컨퍼런스에서 임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주가가 엘란은 한 40% 주가가 와우. 빠졌고 하루에요? 하루에 그 거의 상한가가 없잖아요. 네, 상한가 없죠. 하한가도 없고. 그 다음 날 이제 와이어스는 한 15%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회사는 아주 그냥 이번에 박살났네. 박살났구나라고 생각도 한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다 팔았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공매도까지 쳤습니다. 아, SAC가 네, 공매도를 거의 공매를 또 쳤어. 공매도도 한 팔기도 바빴을 텐데. 아, 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데. 네, 공매도도 짜증. 한 어마어마한 그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공매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들이는 거래량이 있었나 봐요. 임상 발표 전에 이제 막 기대감이 있었겠죠. 기대하는 거죠. 그렇겠네. 그렇죠. 야, 일주일에 발표인데 빨리 그렇죠. 좋은 소식 나올지 모르겠네. 제목이 들어왔잖아. 보유한 물량은 매도하고 네. 또 이제 공매도를 계속 네. 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2,5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던져도 계속 받을 수. 우리나라 상한가에서 그렇죠. 빵꾸 난다 하잖아. 아랫돌이 열어버리면은 뭐 이유가 있겠지 안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거래 폭발해버리죠. 그러면 그 바이오 회사의 내부자가 이 SAC의 뭐 마토마 이런 사람한테 정보를 준 거죠. 정보를 판 거예요? 준 거죠.
팔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이제 길만이라고. 네. 길만이? 지드 길만. 길만. 길만이라고 유명한 친구 길만이. 어딘가 있을 이름인데 분명히. 걔가 거기서 나오나. 그 미시간 의대 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이도 연세도 많으세요. 네. 70도씩 넘으신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마또마한테 정보를 줬어요. 네.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같은. 네. 돈도 안 받고. 네. 진짜 나중에 그 의료계 유명한 그 동료나 후배들이 어떻게 저 길만 박사가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내부자 거래가 이제 뽀록이 났군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체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길만도 법정에 서게 되죠. 네. 그 정보를 줬으니까 그죠. 그건 뭐 불법 행위가 되죠. 네. 근데 이제 뭐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들 같아갖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대표님 쓰신 책을 읽었는데 길만 씨가 되게 유명한 의사인데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매니저도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아들 뭐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친구도 아마 스탠퍼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하버드에서 약간 좀 잘못돼서 스탠퍼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들 뻘이고 나이도 그러고 하니까 이 친구를 되게 예정을 그렇죠. 가지고 대해준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했겠죠. 네, 전략적으로 아주 접근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러고 접근하고 정보를 받은 다음에 연락을 끊었죠. 아이씨.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길몬 박사도 처벌은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실 내부자 거래는 정보가 오고 가지만 이게 검찰이 이게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내려면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증거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네 만나서. 예.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면 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근데 뭐 그 통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녹취가 돼 있지 않은 이상. 예, 녹취가 돼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이제 버티거나 이렇게 항변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협상하죠. 예, 협상을 합니다. 당신이 협조해주면 당신보다 더 큰 검을 진짜 이익을 받던 뭐 마토마나 스티븐 코언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당신이 도와주면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도와주면 넌 기소 안 한다. 너는 기소 안 한다. 봐주겠다. 당신 죄는 크진 않다. 뭐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아들 같아서 뭐 진짜 연민의 정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선 동정도 우리도 간다. 하지만 정의의 실현은 진짜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 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길만 박사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정보를 준 과정을 법정에서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받은 사람들은 꼼짝을 못 하죠. 안 받아도 부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면책이 돼서 아마 길만 박사는 아마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분이 당한 고통은 네.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 학교에서, 의료계에서도. 네, 의료계에서 이제 매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사람 워낙 유명한 이제 교수여서 의사였고 그 미시건 의대에 그 사람 이름을 붙인 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걸 다 띄워버리고 학교에서. 야, 너무 그렇죠? 유명해스럽게. 마토마는 그럼 한 100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토마가 이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천억 원의 이 피해를 입혔는데 그건 돈은 돈대로 압수. 돈은 아니면 7년으로 돈? 저것도 프리박이나 한 거 아니에요? 스티비 코언 대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연방 검찰은 FBI는 이제 또 이제 그 마또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만 박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마토마가 스티븐 코언하고 통화를 합니다. 예. 일요일 날 아침 한 예. 20분 통화를 합니다. 미시간을 가서 그 내부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토요일 날 돌아오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스티븐 코언하고 되게 부지런하다. 중요하다. 아니 그게 자기 목숨이 달린 거지. 어마어마한 돈이 달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1시간 40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뉴욕하고 시카고하고. 둘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랑 보스랑 아니 길먼 박사하고 길먼 박사와 왜냐하면 마토마가. 이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의학적도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뭐 왜냐하면 이제 의학계가 해석하는 입장하고 네. 월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1시간 45분 통화를 했지만
이걸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에서 시카고를 갑니다. 길먼 박사를 그래서 만나고 돌아오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스티븐 코건한테 전화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네, 20분간. 그건 이제 녹취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은 다 거부하고 있고. 아, 근데 작전의 기본은 대포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 친구들 참 나이브했네. 그렇게 이제 스티븐 코언한테 이제 간 걸로 보는 거죠. 네네. 이제 코언도 이제 왜냐하면 마토마가 자기 펀드도 다 팔았고 또 이제 스티븐 코언이 운영하는 거기가 그 펀드가 갖고 있던 엘런이나 YS의 주식도 다 팔았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갔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누가 봐도 정황상. 그렇죠. 정황상. 심증은 그다음에 공매도까지 또 왜냐하면 그 거의 1조 원 아닙니까? 1조 원 하루에 이렇게 롱에서 숏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고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뭐 그렇겠죠. 어려운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연방 검찰의 검사나 이쪽은 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이 마토마가 불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 증거를 끝까지 안 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몇 년도쯤 얘기입니까? 이게 2013년? 몇 년 안 된 거예요. 네. 네. 마토마는 그러면 2014년이네요. 2014년에 네. 네. 판결이 났습니다. 보스를 안 부는 대가로 코엔한테 엄청 돈은 받았겠네요. 그죠? 그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네? 돈이라는 게 이제 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 이 기자님한테 돈을 드린다. 뭐 네. 어떤 방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꼬리는 나와요. 이게 이제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한다면. 네. 예. 그건 이제 뇌물 이제 그죠? 그 증인 매수죄가 되고. 그렇겠죠. 예,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 7년 형을 받고 나와서 나중에 받는 돈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스티븐 코언이 돈은 주지 않았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스티브 코어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습니까? 스티브 코어는 이제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죠.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분간 통화에서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디펜스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가 검사가 네.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어는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방검찰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들도. 이게 이제 기소를 하면 이겨야 되거든요. 네. 지면 또 자기가 또 이제 명예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부장검사한테 또 쪼이트 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검사들도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언이 그렇게 이제 버티니까 이 검찰도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티브 코언은 이제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 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처벌하지 않는데 SAC 캐피탈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감독을 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티븐 코언 직원이고 제가 대표자니까 그 회사가 내부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뭐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 그러니까 스티븐 코언 직접적 책임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책임. 예, 관리 책임을 묻고 그거는 인정해라. 그거는 인정한다. 인정할게. 타협했군요. 예, 예, 인정을 하고 벌금으로 이제 한 2조가 됩니다. 2조. 아, 벌금만요? 예, 1억 8천만에 18조. 18억. 18억 달러. 와, 벌금 2조? 벌금으로 18억 달러를 이제 코언이 물고. 그거는 그 회사가 공매도는 또는 위험 회피를 통해서 번 돈보다 많았어요? 많죠. 훨씬 많죠. 사실 미국 역사상 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그리고 그 벌금을 이제 뉴욕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줘요? 아니면 그거는 국고한 수예요?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그 기금이 있습니다. 네. 국고로 가기도 하고 예. 미국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피해자들은 누구예요? 그 주식 사고 판 사람들이겠죠. 그때. 그 공매 당한 사람들이겠지. 그거 사서 손해본 사람들. 사서 손해본 사람들. 네, 대부분 또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거기 들어왔지 않겠어요. 야, 그 중에도 그 큰 물량을. 그 중에도 그 피해자인지 참 애매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한 1년 전에 사나 갖고 나는 실제로는 그때 주식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단 더 비싸. 그 피해. 아니 그건 이제 저 김 대표님 같은 거래소에서 이 매수 매도를 다 조합해 볼 수 있겠지. 그렇죠. 몇 분에. 네. SAC 캐피탈이 매도하거나 공매 친 거를 거래 그 시점에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반대쪽이죠. 아.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큰 범위의 피해자지만 네. 그 매매로 인한
피해는 아. 직접적인 피해는 받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계 되죠. 상대편 거래자도 그렇죠. 그 시기에 거래소에 주원 무렵에 이제 거래했던. 그런데 아, 이런 그 감시하는 분까지 매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완전 범죄하기는 뭐 꿀이겠네요. 꿀 아, 쉽지 않죠. 아,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들통나게 됐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 팔고 나니까 그렇죠. 공매도 하고 그렇죠. 매도 하니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정도 지금 다 이제 SS 캐피탈이 작살 났다고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팔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다 팔았고요. 그 정말 그 회사가 공시하기 전에 컨퍼런스 네. 발표해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자료가 쫙 이제 나는데 주가가 40% 빠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 팔았으니까 거기다 공매처럼 또 먹고 그러니까 정황상 내부 정보가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대범하게 하네. 잠깐만, 아, 여기서. 공매까지는 좀 너무했다, 이제. 그들도, 야, 이거 우리가 위험 회피한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의심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난 그런데도 대포폰 안 쓴 것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고. 공매도까지 치면. 대범하죠. 이거는 그냥 뭐. 100% 걸린다. 이건 뭐지, 이건?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결국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FBI하고 이제. 좀 이상하다. 검찰 SEC가 다 조사를 했고. FBI 뜨죠, FBI. FBI하고 이제 다. 아, 뭐 SEC, 우리로 가면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건 이제 SEC입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검찰 뜨고. 예, 검찰 뜨고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길만 박사를 이제 네네. 누가 그럼 정보를 줬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 둘이 그 마토마하고 길만 박사가 한 2년 동안 42번의 통화를 합니다. 아, 그 아, 통화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작업을 오래 쳤네. 예. 아니 근데 그 통화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펀드 매니저에 대한 특정한 주식 위에 굉장히 그렇죠. 많이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게 되거든. 그렇죠. 아유, 회장님 이번에 실적 공시하셨던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낸다니까. 그렇죠. 아, 그, 때 얘기 틀리잖아요.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보면은 충분히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가 갔다. 그다음에 이제 길먼 박사가 그날 발표를 했거든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그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마토마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던 그 기록. 그렇죠? 그 토요일 날. 네. 아, 뭐 그 전에 또 1시간 45분 통화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정보가 갔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길먼 박사가 줬다고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FBI가 이제 길먼 박사를 만나러 가죠. 네.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당신은 아, 우리 타켓이 아니고 플리바기닝 하고 그 도와주면 범인을 잡는 게 정의 아니냐. 네. 그렇죠. 도와주시면 당신은 면책하겠다. 그래서 이제 불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뭐 마토마는 이제 꼼짝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토마가 체포되고 네. 근데 이제 마토마가 딜을 합니다. 아, FBI가 좀 도와달라. 아, 코언을 잡고 싶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친구는 무슨 이유인지 잘 아직도 잘 분명하지 않지만 코언을 집어넣었으면 그 대박 사건이 되거든. 그렇죠. 네? 코언은 입장에서는. 지금도 해요? 혹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언이 네. 이제 연방 정부하고 네.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해서 자기 일단 종결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이제 기소하지 않고 네. 회사에 대한 내고. 책임은 인정하고 자기가 벌금을 내는데 다 개인 돈으로 냅니다. 그거 다. 2조를 예, 2조를 내고 그 사람 재산이 워낙 많아서 2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저 맨하튼의 아파트가 1억 달러가 넘어요. 그냥 봐야 1000억인데 2조는 그 사람 재산이 한 12조?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래도 네. 마음 아프겠다. 재산이 불행이 날아가는 건 2조를 아픈 거야. 이제 벌금을 냈죠. 벌금 네. 내고 금방 또 본다고 생각해 그 사람. 그러고도 많이 벌었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있지만 그 실력 자체를 완전히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뭐 아니지 않는가 생각은 들고. 마또마는 이건 이 사람은 저기 주식 거래 이제 못하지 이런 사람은? 아, 못하죠. 펀드 매니저 못하죠. 하기도 싫겠지. 못하고 그리고 7년형을 받았으니까 네. 2014년에 받았으니까 아직도 연방교도소에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 제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다시는 영원히 증권 산업에 못 들어온다. 그걸 이제 각서를 씁니다. 코온 해지 펀드는 그때 그래가지고 문 닫지 않았나요? 예. 문 닫았죠? 아, 문 예. 닫았어요? 코온은 그러고 그때 예. 합의를 한 다음에 예. 2년 동안 예. 외부인의 자금을 못 운영하지 못한다. 있던 돈은 그냥 뭐 자기 돈은 이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이 이제 지났죠. 지금 2년이 2019년 정도, 2018년 1월 달에 한 풀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코어는 지금 다시 외부 자금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하고 있고요. 이름이
지금 이제 포인트 72. 포인트 72. 네, 회사 이름이 그 정도는 안 받아주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어. 안 받아. 뭘 또 어떻게 좀 해볼라고. 700만 원은 안 받아줘. 이번에 손해본 게 좀 있어서 내와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 코온이 이제 그 금지가 풀린 다음에 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네. 일단 사무소를 열라고 영국에 이제 라이센스 신청을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영국 금융 당국이 안 받아줘요. 거부했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다. 당신은 뉴욕에서 사고치고 런던에서 또 해먹으려 그러냐 이런 거였지. 부지런하다. 재산이 한 6조쯤 있으면 그럼 우리 쓸 생각만 그냥 뭘 또 근데 그 2년 채우고 기다렸다가 또 팟캐스트를 하면서 지내지 말이야. 참 보면 부지런해. 한번 인터뷰 한번 하고 싶네 진짜. 대단한 인물 같아요. 섭외 좀 해볼까? 우리가요? 아무리 건너면 못하는 그러니까 출연을 해주든가 내 돈을 받아주든가. 그때 김정수 대표가 얘기한 거 그거 약간 틀린 얘기입니다. 또 얘기하겠지. 반론을 우리는 저 항상 아토마하고 그런 전 안 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어. 자, SAC 캐피털 사건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 쓰신 책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이란 책 안에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 미모의 또 애널리스트가 낀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제 라자 라트람 사건에서 네. 그 뉴캐슬 그 헤지펀드에 네. 그 데니엘 치에이지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네. 그 여성 사건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때는 봐야 흐로. 사실은 이제 그 라자 라트람 사건이 네. 요 스티븐 코언 사건보다 좀 먼저 터집니다. 그 2009년에 네. 터지거든요. 예. 사실은 그 사건이 규모는 스티븐 코언 사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진짜 월가를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을 네. 정도의 사건인데 소개해드려야 돼요. 그 사건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연방 검사와 이제 FBI가 한 7년을 추적합니다. 대단히 길죠. 네. 그죠? 그 정말 얼마나 그 그냥 잡아서 그냥 끝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7년을 끈 이유는 일망타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감청을 네. 감청을 이제 연방 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감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청을 대충 어떤 사건인데 그렇게 크게까지 간 겁니까? 그 내부자거래 사건입니다. 내부자거래 네. 이것도 네. 처음부터 그것도 헤지펀드입니다. 이것도 헤지펀드고 요거는 네. 이제 갤리언 펀드라고 하는 그것도 네. 유명한 월가의 펀드죠.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스리랑카입니다. 네. 스리랑카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완전 성공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수학 뭐 이런 거. 수학이고 뭐 머리가 워낙 좋다고 하네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 스리랑카지만 같이 그냥 인도계로 지가 껴서 네. 같이 이제 어울리고 인도 쪽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 성공한 이 자기들이 어떤 그 혈연 관계죠. 같은 남아세계라고 하는 동맹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와튼 스쿨 네. 나왔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 유펜 우리 대표님 네. 모교에 유펜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예. 유명한 대학이죠. 아니 유펜 안에 있는 단과 대학을 아, 그런 거예요? 예. 난 유펜 좋다는 얘기만 들었어. 이제 그 와튼 스쿨 그렇습니까? 거기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또 졸업생들이 얼마나 또 잘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라자 라트람이에요. 라자 라트람입니다. 네. 얘가 주인공이죠. 네. 고사합니다. 얘가 이제 자기의 이 헤지펀드를 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제국을 이루겠다. 이제 야망을 가지고 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인도계 또는 이제 와튼스쿨의 동창들. 네. 걔들을 통해서 돈을 주고 야, 너 나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한 회사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얘는 이제 헤지펀드고요. 네. 내부 자거래 전문 그렇죠.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 프로님은 그게 이제 전략이야. 정 프로님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 네. 뭐 김 프로님은 김 프로님의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 다 와튼스쿨 출신들이 매니징 디렉터들이야. 다 이렇게 어떤 막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망타진을 하는데 네. 한 80명이 기소가 됩니다. 월가에서 잘 나가는 정보 준놈, 예, 정보 준놈, 뭐, 트레이딩 한 놈에서 그 정점에 이제 라자 라트람 있고 네. 그 핵심이 한 5~6명 있는데 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 데니엘 치에이지가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죠. 뭘 했는데 그 여성은요? 그 여성은 이제 정보를 자기가 얻은 정보를 라자 라트람한테 주고 네. 라자 라트람이 얻은 정보를 자기가 또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네. 미인이고 젊었을 때는 이제 그 미인대회에서 우승도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펀드 매니저를 또? 예, 네, 펀드 매니저를 했죠. 네. 월가에 진출해서 미인대회 출신을 펀드 매니저를 못한다는 그런 관념을. 아,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질세 탄생을 했는데.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라자나트람을 이제 FBI가 이제 감청을 하는데 네. 그 거기에 이제 이 여자가 딱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대화가 심상치 않아요. 오빠 내부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라자나트람이 관리하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이 여성인 거죠. 맞습니다. 예. 직원이면서 직원은 아닙니다. 다른 해치펀드입니다. 아. 근데 이 여성은 이제 돈 거래는 둘은 없어요. 서로 정보만 주고받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여성이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은 주로 테크놀로지 산업, IT 쪽의 어떤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던 매니저인데, 네. 그러니까 뭐 IBM이라든가, 뭐 AMD라든가, 당시 뭐 잘 나가는 미국의 이제 그 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CEO, 네. 핵심하고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된 거죠. 그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서 남자친구들한테 네,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거래하고 그 네. 정보를 라자나트람한테 또 주는 거죠. 그러면 라자나트람한테 주면 네. 걔가 대가로 또 중요한 정보를 얻었을 때 나한테 준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라자나트람의 관계는 그냥 정상적인 관계였고요. 네. 정보만 주고받는 라자는 또 거꾸로 그 여인에게도 뭘 줬어요? 그 정보를 줬죠. 정보만 줬습니다. 또 네. 아,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그렇죠. 다른 정보를 교환한 거네. 정보 교환하는 거죠. 정보 교환. 그렇죠. 스터디 그룹이네 일종의. 그렇죠. 스터디 그룹이죠. 그 정보 회의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저 여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남성들하고 그것도 이제 뭐 웬만해선 뭐 쳐주지도 않고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EO급. CEO급이죠. 여기에 나온 사람이 이제 실제로 희생자가 뭐 희생자라고 할 수 있나요? 어찌 보면 근데 아무튼 당한 사람이 네. 그 IBM의 부사장. 네. 로버트 모펫이라고 네. 그 당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네. 이 여성과 만나서 그런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M의 중요한 정보를 이 여성한테 주죠. 네. 주는데 자기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고 네. 그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것이다. 네. 도와주려고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했군요. 예, 예, 사랑했죠. 문제는 이 여자가 이 정보를 또다시 이렇게 막 라자라테나 막 돌아다닌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이 여자만 알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여자한테 그렇지. 준 거죠. 그러니까 너만 알고 너만 먹어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겠는데 이 여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미 운영됐던 네트워크 거기를 통해서 이제 라자라테나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라자라테나를 FBI가 감청하고 있었는데 거기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핸드폰도 감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정보를 준 그 IBM의 부사장 로버트 모펫도 이제 걸려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재미난 건요. 제가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BI가 주로 FBI가 이제 검사들이 플리 바게닝을 합니다. 네 위에 더 큰 농을 불어주면 너는 마약하고 비슷하네. 너는 너는 왜냐하면 이제 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가 네. 건너가는 것들이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플리 바게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악당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악당은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 뭐 이제 불어주면 뭐 형을 깎아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불라 그러면 봅니다. 재미난 게 이제 미국은 이제 새벽에 체포를 가거든요. 새벽에요? 예. 6시에 간답니다. 아침에? 예. 왜 6시에 가냐면 그때가 이제 사람이 잠이 깨서 몽롱할 때랍니다. 막 부는구나 그냥. 예. 그러면 그때 딱 FBI 이거를 보여주고 예. 문을 치고 들어가면 예. 놀란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딱 거실에 앉혀놓고 다 이제 바삼할 바람 아니겠어요? 이제 잠에서 막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든지 준비하려고 하던 그 시간이죠. 아침에 6시면 딱 앉혀놓고 딱 이제 증거를 보여준답니다. 너를 우리가 2년간 추적했어. 감청도 했고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너는 네 누구야? 예, 너는 끝났어. 이제. 걔는 이제 이미 잡힌 겁니다. 아, 딱 보여주고 너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협조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한 10년 이상 살 텐데 예? 그 도시에서 FBI가? 네, FBI가. 약을 이렇게 파는구나. 지금 우리하고 끌려나가면 2층에 당신 딸이 자고 있는데 걔는 10년 동안 아빠를 못 볼 것이고. 야, 불 수밖에 그죠? 없네. 아프죠. 이 집안은 풍지박산 날 거야. 그러면 그 네 딸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 어디서 많이 본 건 우리 형사님들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네. 보통 다 10중 8구는 불고 봅니다. 6시에서 10시 네. 반 사이에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한테도 보려고 이제 왜냐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도를. 근데 이제 이 여성은 끝까지 안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판사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네. 검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면 아무래도. 네. IBM 오빠 말고 다른 오빠 불어요. IBM은 이제 증거가 있어서 꼼짝 못하고. 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증거가 없어서 검찰이 기소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도 잡는데 도움을 주면 너를 많이 깎아줄게. 그런데 이 여성은 끝까지 안 벌어요. 아, 남자도 보다 낫네. 그래서 이제 형량이 꽤 높게 구형. 정말 IBM 오빠 말고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죠. 저희가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 형량이 높아지 안 불었다고 형량이 높아진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녀는 불구는 싶었는데 그러니까 형량이 높아진 거는 자기 형량을 받은 거고 아 자기 형량을 네, 자기 형량을 받은 거고 다른 사람들 플리바 행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플리바 행위를 하면 깎아줄 수는 있는데 면책을 해주니까 이제 이 여성은 면책을 못 받은 거죠. 연인과 그냥 심플했을 수도 있겠대. 네, 그 다른 오빠 없었을 수도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건 저희들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있었겠지 또 이. 이 누구야 라자라트람이 뭔가 거래한 것 중에 분명히 IT에서 뭐가 있는데 그래서 몇 년을 받았나요? 한 3년 받았죠. 3년 이 여성이 라자라트람인가 그 사람도 라자라트람 11년 받았습니다. 11년 지금도 이제 연방 교도소 아직 있죠. 아직도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이 여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유명 IT 업계 그 CEO급 사람들 여럿도 피봤겠군요 그때.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이제 회자는 됐겠지. 그렇죠. 회자. 회자는 됐겠죠. 네. 월스트리트에 회자 되면서 집에 가면. 그렇죠. 당신 어디서 들으니까 너한테는 혼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IBM 부회장인가 그 사람은 날아가고요. 아 당연히 해고죠. 당연히 해고죠. 해고고 그 사람이 이제 해고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평생을 IBM에서 살았어요. 젊어서 대학 졸업하고 IBM에 입사해서 평생을 IBM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네. 아이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아침 5시 반이면 매일 출근한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답니다. 그렇게 5시 반에요? 그러니까 형사가 잡을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은 IBM으로 갔겠는데 IBM으로 갔어. 그때는 가니까 그때는 가니까 출근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 미치라고 갔습니다. 네. 6시에 갔는데 얘는 5시에 출근하니까 아 없어. 매일 네. 토요일날 갔어요. 보통 그 시간에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합니다. 사무실을 놀래가지고. 그렇죠. FBI가 왔으니까 여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FBI가 당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장 차림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응? 왜요? 아니 한 직장에 계속 이지면에서 부산에까지 올라가서 1년 그렇죠. 근면성실 한 사람이고. 네, 정말 그러네. 어?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리 여친이지만 그런 거 잘 안 주지. 아, 백 사주고 뭐 그러고 말지 뭐 그러고 말지 그건 뭐 정보를 줘 자기 이거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궁금 오빠에서 궁금해 나 물어봤죠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웃기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IBM 해고가 되면서 네. 스탁 옵션을 못 받게 돼요 네. 그게 600억입니다 취소되지 취소 취소가 되죠 아. 네. 와 그래서 취소. 600억 원을 이제 못 받게 되죠 네 네 뭐, 돈도 돈이지만 네. 아, 이제 자기 명예가 평생을 헌신했던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정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김 대표님 모시고 뭐 미국의 어떤 스캔들, 미국의 증권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한두 가지 했습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사실은 알고도 이런 바이올레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